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 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왜 웃으세요? 외람되지만 네. 우리 이프로님 얼굴이 네. 갈수록 좀 이렇게 좀 피곤해 보이세요. 되게. 아, 힘들죠. 힘들어지죠. 예. 네. 아,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뵀을 때 그 얼굴이 기억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아, 저도 요즘에 어디 가면 얼굴이 별로 이렇게 안 좋아 보인다고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한 달 정도 되면 한 일주일 적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좀 그렇죠. 작년에 서머타임 적응하는 거랑 또 다르죠. 힘들었는데 하여간 뭐 우리 그냥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냥 갈까요? 일단 오늘 좀 소식이 또 많아갖고요. 네. 말씀드리고 가야겠죠. 어제 맵을 보게 되면 어제는 간만에 B5가 같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굉장히 좋았고요. 뭐 최근에 단점 악재가 없을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네. 예, 그동안 많이 눌렸었던 금융도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에너지까지 많이 올라오면서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업종별로 봐도 IT도 많이 올라오고요. 전부 다 올라왔고 리츠 그러니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 업종만 하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전반적으로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역시 에너지가 5.16%로 올라오는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이 금융도 3.53%로 네.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어제 드디어 3만 선에 안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우가요. 이건 뭐 여러분 많이 아시는 내용인데요.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예, 11월 달 상승률이 13%로 가장 강한 상승을 쭉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직 11월 달 남았지만 예. 현재까지도 가장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 기록을 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일각에서는 내년이면 4만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닥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3만에 4만 가는 거는 일단 뭐 한 30% 이상 올라오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추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 차트가 그때 이제 그 팬데믹 터졌을 때 모습인데요. 2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무려 35%가 하락을 하고 가장 짧은 약세장 기록인데요. 33일 정도밖에 안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베어마켓이 보통 평균이 14개월인데도 불구하고 네. 이때는 한 달 정도밖에 지속이 안 됐기 때문에 가장 짧은 약세장 기록으로 남고 있고요. 네. 역시 사상 최고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러셀 1000, 2000, 3000 지수 역시 똑같이 사상 최고치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러셀 1000은 IWB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ETF입니다. 그다음에 러셀 2000은 IWM이죠. 그다음에 IWV가 러셀 3000인데요. 다 사상 최고 주가를 보여주면서 아 진짜 지금 나스닥 말고는 다 사상 최고치 주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시 얘기하지만 러셀 1000은 1등부터 1000등까지의 주가 흐름, 아니, 그 종목이 모여 있는 거고요. 네. 러셀 2000은 1001등부터 3000등까지 모습이고요. 3000은 전부 다 표현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3000은 3000개 다 들어가 있어요? 네, 3000개 다, 예. 그래서 일단 뭐, 보시면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아, 세밀하게 차이가 있으니까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실 때는 IWM을 보통 중소형주를 딱 골라서 투자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이걸 많이 투자하시거든요. 스파이와 함께 중소형주를 많이 포함하시다 보니까 러셀 2000이 좀 익히 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넘어갔습니다. 일단 코로나 피해주들 역시 예,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델타 항공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항공주가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유나이티드 항공이 예, 9.85%가 올라오면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예, 크루즈 역시 11%가 올라오면서 많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지노 역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코로나 피해주와 함께 B5가 같이 올라온 것은 꽤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장에서 네. 같이 올라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단 백신의 기대감 때문에 코로나 피해주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B5는 최근에 약세에 대한 어떤 반발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온 게 아닌가 좀 분석이 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잠깐 놓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금융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금융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주식 그 탑 50에 네.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아마 개인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업종이 제가 보기엔 금융 업종으로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이 잠깐 그 다른 거에 집중하실 때 보시면 모건스탠리가 사상 최고치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어제자로 굉장히 많이 올라온 거죠. 대단한 종목입니다. 그다음에 골드만삭스가
마이너스 5% 밑에 지금 있기 때문에 이거 좀만 가면 사상 최고치로 갈 수 있는 그런 예, 위치에 예.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평범한 게 일단 XLF라고 하는 금융 ETF인데 이것도 역시 8% 밑에 있으니까 우리가 잠깐 한눈을 팔았던 사이에 많이 올라왔다 금융주가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곧 골드만삭스 역시 사상 최고치 그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은 JP모건 체이스 가장 유력하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만약에 내 포트폴리오에 너무 기술주 위주라고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에는 가장 좋은 가치주는 금융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금융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배당도 꾸준히 주고 있고 또 내년에 만약에 경기가 회복된다고 그러면 가장 가파르게 올라올 만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고르시기 힘들면 XLF라고 하는 금융 ETF로 가져가는 것도 그렇게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XLF요? 예, 맞습니다. 밑에 있는 거. 지금 이제 8% 밑에 있으니까 이것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달만 더 지속이 되면 아마 금융주도 역시 사상 최고치 종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1월 달은 기록의 달인데요. 이게 기록을 상당히 많이 세웠습니다. 다섯 개의 기록이 있는데요. 네. 하나씩 말씀드려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우지수가 월간 13%가 올라오면서 거의 3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가장 많이 올라온 거고요. 러셀 2000지수도 역시 월간 상승률 20%로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도 에너지 업종이 월간 상승률이 37% 이것도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금융업종 역시 19%가 올라오면서 2009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산업업종도 월간 상승이 18%로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번 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기록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정말 많이 올랐네요. 예, 그래서 일단 아시는 것처럼 에너지업종, 금융업종, 산업업종 이른바 구경제라고 하는 이런 회사의 업종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이 이유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네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면 현재 시장을 좀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급이 호전되고 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2주 동안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 쪽으로 예. 약 한 80조 원 정도 규모의 금액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심리가 개선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9포인트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10% 이상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냐 했을 때 62%의 응답자들이 앞으로도 10% 이상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승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저게 굉장히 높은 수준이네요. 요 몇 달 사이에. 그렇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죠. 지금 응답자의 62%가 지금 또 10% 올라간다 했으니까요. 굉장히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저건 그동안 될까요? 못 올랐던 백신 수혜주와 그렇죠. 관련한 예. 의견들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갖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공매도가 이 시가총액 대비 1.6%로 급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 수급이 호전되고 있고 심리가 개선되고 있고 상승 기대감이 많이 커지고 있고 공매도 급감하면서 이 네 가지가 한 번에 어우러지면서 예. 지금 시장이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비단 미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 주식시장 이렇게 좀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종목을 좀 이렇게 팔고 싶은 분들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뒤로 연기시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조금 더 상승을 좀 즐기시면서 특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연말 갈수록 미국은 굉장히 강해지거든요. 물론 또 변수가 있겠지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더 가져가는 게 맞다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건 바로 이건데요. 지금 이제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로 지금 탐욕에 가까워 있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렇게 오면 과열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장을 좀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지금 올라오는 것들이 빅5가 아니고 예. 그동안 눌려있던 종목이 올라오는 거라서 저는 조금 더 가져가 상관없다. 다만 게이지는 많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이제 그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이때 좀 물량을 줄이는 게 보통인데 일단 참고로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얘기했지만 이 피어드 그리드 인덱스는 나중에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늘 보시면서 현재 구간이 어디쯤 와 있는지 보시면 투자에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요. 이거는 그 CNN 머니에 나와 있거든요. 아, 저 지수는? 예, 요 나중에 한번 가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니콜라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니콜라가 시작 전 지금 10% 이상 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 보니까 한 15%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라온 건 당연히 테슬라를 이제 뭐 아시겠지만 전기차에 대한 트렌드 때문에 예.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 CNBC의 짐 크레이머하고 이 CEO죠. 마크 러셀이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를 많이 물어봤죠. 그러니까 지엔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될 것 같죠?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락업이 풀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트레이 밀턴이 주식을 매도할 것이냐는 중요한 두 질문을 했었는데 네. 12월 3일이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마크 러셀이 굉장히 모호한 답변. 아직 진행 중에 있다. 라고 하는 모호한 답변. 그러니까 지금 거의 내일 모레, 30월 화, 수, 목요일이죠? 12월 다음 주 목요일인데 목요일 날이면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짐 크레머가 집요하게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진행 중에 있다라고까지만 해서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이게 물건 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 주가 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9,200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트레이 밀턴의 락업이 12월 1일에 풀리는데 그러면 주식을 매도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이것도 그건 그분이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사실 또 만약에 지금 9,200만 주 상당히 큰 주식이거든요. 네. 원래 니콜라의 전체 발행 주식이 3억 7천만 주다 보니까 만약에 물량으로 나온다면 상당히 물량 압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 지엔과의 파트너십이 어려워지고 있구나. 그다음에 락업이 풀리면 밀턴이 주식을 매도할 수 있겠구나라고 받아들이면서 네. 주식을 좀 던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조금 빠질 걸로 좀 보이니까요. 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혹시 또 달라진 내용이 있으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늘 얘기했지만 12월 3일 날은 꼭 기억하시면서 고난 GM과의 파트너십이 유지가 되는지 아니면 끝나는지도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M학으로 기술을 들여오기로 했었나요? 네. GM학으로 어떤 파트너십을? 그 배저라고 하는 그 사이버 트럭, 그 뭐죠? 그 뭐 전기 트럭 같이 만드는 걸 했었는데 네. 실제 이제 그 GM이 관련해서 이미 자기네 자체 생산을 한다고 또 발표했었잖아요. 과거에 얼마 전에. GM은 니콜라하고 뭘 보려고 할까요? 니콜라는 GM이 왜 필요한지 알겠는데 예, GM 입장에서도 생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얻는 게 있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번에 그 마크 러셀에 의하면 약간의 그 아이덴티티에서 뭐 이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어떤 뭐 그런 특별히 기술이 없어서 GM에서 갖다 쓴다는 어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것도 약간 모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게 되면 생산에 대해서 상당히 GM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딜이기 네. 때문에 예. 일단은 추이를 봐야 되는데 월가에서 상당한 분들은 이거는 파트너십이 깨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 아닐까 예. 나중에 결과를 꼭 보시라고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어제 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의류 업체인데 어제 JP모건 체이스가 투자액을 상향을 하고 하루 만에 실적이 나왔는데요. 지금 보니까 예상치 32센트를 하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25센트를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년 동기 대비 52% 이익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가장 치명적인 것은 어닝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약간의 이거 괜찮다고 봤는데 또 불구하고 어닝 가이던스 발표 안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고 받아들이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기업들이 10개가 발표하면 8개는 발표 안 합니다. 가이던스에 대해서. 왜냐하면 일단 코로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산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발표를 안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너무 심각하게 받을 필요 없다고 좀 보이겠지만 주가는 현재 약 10% 가까이 빠지고 있는 것도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처음 200일선에 근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값이 더 올라갈지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이게 2018년이 처음으로 지금 200일선에 붙은 거거든요. 이때마다 항상 반등했으니까 반등을 좀 기대해보고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12개월치 목표 그 가격으로 2,300달러 온스당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 2,000달러까지 다시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드만삭스는 굳게 믿고 있어서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금이 보통 금은 다 투자 안 하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금에 대해서 뭐 갖고 있어봤자 그게 뭐 배당을 주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 골드만삭스 상당히 좀 선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는 회사 이름에 금이 들어 있어서 아 그러네요. 예, 네, 그래서 것 같은데요? 좋아하시네요. 그런데 네. 일단 이제 골드만삭스가 상품은 확률이 반반 정도입니다. 맞추고 못 맞추고가 정확성이니까. 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제가 뭐 그쪽에서 이제 그 상승을 지지하는 분과 대화를 좀 나눴는데 그분은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이제 스스로 해석하면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고 그냥 골드는 아날로그 금이다. 결국은 이제 같은 컨셉인데 비트코인 쪽으로 뭔가 이제 열기가 몰리다 보면
이쪽 리얼 골드 아날로그 부문 그만큼 또 매수세가 줄어드는 그렇게 그렇죠. 볼 수 있지 않겠나 상반된 움직임 보이죠. 예. 해석도 하시더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저는 비트코인을 저도 언급을 안 하는 저는 언급을 잘 안 하는데요. 네. 언급을 안 하는 이유는 실제 사용이 될 때 보통 카드는 딱 글자마다 딱 결제가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거래로는 예, 못 쓴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 많이 걸려서. 예, 그런 실용성에 지금 당장 우리 일상생활에 쓰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전 생각하면서 별로 이렇게 그 얘기 안 하는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업계에서도 이제 일상생활에서는 안 쓰는 걸로. 예. 디지털 뭐. 금융이니까 그냥 보관만 하는 걸로. 그렇죠. 그래서 뭐 높게 보신 분들은 10만 달러도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네.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 별로 아이디어가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 오늘 정말 중요한 내용을 했었는데 진 크레이머가 지금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들 주식을 봐야 된다라고 쭉 열거했는데요. 여러분들 요거는 한번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니까 이걸 다 들으시면서 화면을 찍어놓든지 아니면 잘 적어놓으신 다음에 투자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보잉 아시겠죠? GE 그다음에 허니웨어는 지하가 똑같은 복합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항공주입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항공주고요. 메이시스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콜스트 백화점이고요. 엘브랜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성 속옷을 만든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아메리칸 이글 아웃피터스도 역시 의류업체고요. 갭도 의류업체고요. 테피스트리는 코치 같은 그 럭셔리한 브랜드의 모회사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리바이스가 뽑혔고요. 페더럴 리얼티는 이것도 이제 리츠 회사인데요. 사이먼 네. 프로퍼티처럼 아시겠지만 일단은 그 리츠라고 해서 보통 부동산 투자 개발하면서 나온 수익금의 90%를 나눠주는 네. 그런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얼타 뷰티는 화장품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에스로더도 화장품 업체고요. 맥게스는 의료품 유통 업체입니다. 그다음에 디즈니가 있고요. 노르웨지안 크루즈 업체 이것도 뭐 아시겠지만 크루즈 업체로 유명하죠. 누알 캐리비안 크루즈 업체 역시 크루즈 회사고요. 카니발도 크루즈 회사고 다든 레스토랑은 올리버 가든 같은 걸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인 레스토랑 업체고요. 텍사스 로드하우스도 역시 스테이크를 만드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다음에 쉐브론 또 뭐 아시겠지만 정유 업체고요. 제너럴 모터스 GM도 올라왔고 목록에 네. 테슬라가 목록에 있고요. 일리노이스 트루웍스는 이거는 이제 부품 업체로 유명합니다. 듀퐁은 화학 업체고요. NSP 세미컨덕터는 반도체 업체로 유명하고요. 비자, 마스터카드,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카드까지 해서 쭉 이렇게 종목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종목들이 만약에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저도 역시 동의하니까 혹시 만약에 이제 내가 만약에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뭐가 좋을지 모르신 분들은 참고에 투자에 참고하시면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그동안 어려웠던 종목인데 테슬라 하나만 저기 왜 꼈을까? 네, 테슬라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가 이거는 뭐 어디에도 끼지 않는 약 깍두기 양쪽 다 끼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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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다 끼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서 대부분 다 그 CNBC 나오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 최근에 테슬라를. 아, 요즘 테슬라에 예, 대한 맞습니다. 전반적인 예, 예. 호감도가 높아지고 예, 있어요? 호감도가 높아지고 있고 과거에 싫어했던 분들조차도 약간은 그 바꾸고 있는 입장 변화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서 반대 입장 변화는 없죠. 좋아하다가 이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소수는 있지만 대세는 다 좋아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도 바뀌었고요. 그래서 일단 테슬라에 대한 네? 장본부장님도 바뀌셨어요? 저도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했죠. 네. 한 2년 전만 상당히 많이 디스를 많이 했었죠. 아, 저는 테슬라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니고 네. 그 일론 머스크의 그 뭐 약간의 돌발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팟캐스트 중에 뭐 마라를 핀다든지 네. 술을 마신다든지 그다음에 또 예전에 한번 태국에서 아이들이 동굴에 갇혔는데 네. 그걸 구해준 영국 그 다이버한테 뭐 소아 성애자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폄훼하는 그런 발언도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행동 거짓 때문에 싫어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왜냐하면 제가 일론 머스크를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이 테슬라를 전적으로 본인의 힘으로 만든 회사라고 좀 보거든요. 예. 다른 회사들은 보셔 아시겠지만 뭐 여러 가지 유명인들 끼고 막 이렇게 투자를 받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약간 일론 머스크의 혼자 힘 뭐 이런 식으로 테슬라를 이끌어온 분이 아닌가 싶어서 요즘에 조금씩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잡스와 애플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상당히 좀 그 팬심이 일부 들어간 CEO에 대한 팬심이 예, 생기면서 좀 보고 있으니까요. 외로워지네요. 이 프로는. 근데 사실은 약간 주식을 하시려고 그러면 네. 유연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계속 싫어하는 것보다는 아 물론이죠. 예, 만약에 현금이 좋아지고 돈이 시세 들어온다 그러면 유연한 사고방식으로 투자하시면 뭐 크게 무리가 없으니까요.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간단히 봤고요. 오늘 또 잠깐 짤막한 뉴스가 나온 게 많으니까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부터 보고 넘어갈게요. 오늘은 그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나왔는데요. 네. 조금 문제가 됩니다. 지금 원래 73만 건 정도로 예상했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77만 8천 건이 나와주면서 지난 2주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지금 저희가 실제 얘기하면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것들이 거의 지금 부각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그런 것들이 부각되는 쪽이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증가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그렇겠죠. 코로나는 예. 계속. 예. 그다음에 또 이번 주에 또 추석 감사절이 있고 또 계속해서 연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로 가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한 확산이 커진다 그러면 예, 실업자는 더 증가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건 약간 악재가 되고 있고 이게 나오자마자 시장은 계속해서 마이너스 선물은 그런 걸 보여주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육자를 좀 바랬지만 일단은 그렇게 못 나왔고요. 일단은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저 숫자가 놀라운 숫자예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 뭐 어떤 숫자 나와도 그냥 그러려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실업수당 신청 건수의 평균 수치는 네. 20만 건대였거든요. 20만 건대. 근데 지금 3배가 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이 60만 건대로 빨리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들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고 늘 얘기하지만 지금 실업자가 나오는 거의 다수가 네. 레스토랑이라든지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그 접객 간 예. 서비스 업체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백신이 나오지 않고서는 지금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줄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그냥 가볍게 보시고. 근데 이거 실업수당 신청 건수는 원래 목요일로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오늘 나왔죠. 장 쉬니까? 네, 내일 쉬니까. 아, 그래서 오늘 나온 거라서 네. 저한테 아무도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매주 목요일마다 예,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 반에 나오는 지표니까. 네. 다음 주부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갭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 갭은 어제도 제가 얘기하면서 어떤 분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JP모건 체이스가 투자금을 올리자마자 하루 만에 실적이 안 좋게 나와주면서 주가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이유가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가 좀 나오는데요. 그 온라인 쪽에 일단은 이제 사업을 좀 더 집중하면서 그 온라인에 관련되어 있는 배송 비용, 쇼핑 코스트, 그 다음에 마케팅 비용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서 약간 이익을 깎아먹은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일단은 그런 것들 때문에 EPS는 덜 나왔고요. 그 이후로 시장에서 한 10%가 빠지는 아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있는데 이건 고급 백화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저는 가봤는데요. 상당히 고급스럽게 되어 있지만 역시 이제 빠르게 온라인으로 변모 못하다 보니까 주가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이번에는요 실적이 조금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34센트가 좀 수익이 났는데요. 지금 원래 6센트 손실로 했는데 상당히 잘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약간 예상치를 하했지만 시간에서 5.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노스트롬 역시 온라인 쪽에 판매를 좀 집중하면서 네. 온라인 판매가 37%가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DN 컴퍼니는 농기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이건 뭐 워낙 잘 그 지금 코로나 수혜주로 많이 불렸던 기업이라서 이게 이런 거예요. 농사도 혼자 기계로 짓고 네. 코로나가 왔으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그 여기서 잔디 깎는 기계까지 만들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 있는 분들이 잔디도 깎고 농사도 짓고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많이 팔린 기업이고요. EPS가 1.49 예상했는데 2.39가 나와서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시간에서 1.8%가 올라간다니까요. 이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HP하고 델이 같이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HP하고 델은요? 코로나와 관련해서요? 네. 그냥 상상하시면 뭐 PC 예, 엄청 샀겠죠? 많이 네, 노트북 많이 샀겠죠? 네. 둘 다 똑같은 이유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왔고요. 지금 HP는 5.7%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델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사실은 이게 원래 HP나 델 같은 경우에 이게 PC가 굉장히 안 팔리는 회사였거든요. 네. 보통 잘 안 사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요래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있다 보니까 뭔가 PC가 느리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교체하는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올해는 정말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올해까지는 잘 나오고 있고요. 델도 역시 보시는 것처럼 데스크탑, 랩탑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 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오는 거는 지금 화이자 소식인데요. 네. 화이자가 지금 긴급 사용 신청을 해놨거든요. FDA. 네. 아직까지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승인이 되면요. 승인이 되면 24시간 안에 바로 640만 개의 그 백신을 공급할 수 있다. 만들어놨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만약에 네. 승인이 떨어지면 24시간 하루면 그냥 다음 날이 맞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 워스턴 포스트지에 의하면 기사가 나온 거라서 네. 그렇게 막 기사를 쓰는 데가 아니니까 일단 신뢰도가 있어 보이니까요. 만약에 진짜 승인만 떨어지면 굉장히 빨리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은 아예 생각 안 하고 만드는 건가요? 지금 봐요. 이제 화이자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각각이 다 지금 미국 FDA에서 승인을 거의 해주는 걸로 예. 웬만한 문제가 없으면 돼 있어 갖고요. 일단 그 제가 보기에는 늦어도 다음 주면은 네. 빠르면 이번 주에 승인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그 가장 먼저 승인을 받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이제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이 화이자 바이온테크 같은 경우에 지금 콜드체인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영하 70도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굉장히 그 커지고 있는데 미리 이제 시설을 갖다 인프라를 만들고 있다 하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못하는 나라는 할 수가 없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은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백신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금 또 가격도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게 한 4만 원 정도 하다 보니까 가격대도 비싸고 약간 보관이 불리한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쭉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오토데스크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거 CAD로 유명한 업체거든요. 네. 여러분 혹시 CAD 써보시는 분 있습니까? 주변에? CAD가 소프트웨어를 만약에 내가 구매한다 그러면 비싼 거는 몇백만 원 다거든요. 굉장히 네. 비싼 프로그램인데 얘네가 이걸 구독으로 바뀌면서 아, 예, 불법 독점 못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저렴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이 매출이 올라온 그런 회사거든요. 이것도 역시 8센트가 예상을 초과해서 1.04달러가 나왔고요. 매출도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클라우드 베이스로 일단은 그 매출이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클라우드로 해서 내려받아갖고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사용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네. 오토데스크는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쓰진 않지만 전문가들이 많이 쓰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BTIG에서요. 캐나다 구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얘기했었는데 저도 이제 오면서 기사를 봤는데요. 긴 기사를 봤는데 네. 이 BTIG는 날씨를 예상한 IB입니다. 상당히 좀 의아한데요. 겨울이 따뜻할 것 같다. 그래서 캐나다 구스 안 입는다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바이에 셀로 좀 바꿨는데요. 네. 아니 이게 나이가 날씨가 추울지 그 어떻게 알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겨울을 지내봐야겠지만 그래서 캐나다 구스 같은 옷은 입지 않을 것이다. 캐나다 구스가 원래 그 영하 20도 30도 되는 데에서 입는 옷이라서 그러니까 네. 추울 때마다 많이 팔리는 옷이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캐나다에 공장이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다든 레스토랑이 지금 올리브 가든을 갖고 있는 모회사인데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근데 일단 매수에서 BTIG가 중립으로 의견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역시 코로나 바로 다시 한번 확진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포가 일부 좀 폐쇄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약간 등급을 내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네.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레스토랑 못 가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나왔던 기사를 쭉 봤습니다. 코로나 뭐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물론 이제 수혜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움직이는 게 이해는 가는데 오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좋아질 수는 있을 것이나 네 잠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죠. 다시 실적이 평소처럼 돌아간다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제가 주가도 뭐 결국은 다시 제가 조금 이렇게 내피셜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네. 제가 이제 워낙 기사를 많이 보잖아요. 예. 최근에 나온 기사들이 지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하고 모더나가 빠르게 백신을 만들어서 뭐 95% 효능, 70% 효능을 다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에 나오는 기사들은 이제는 맞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 부작용의 문제들, 네. 그 다음에 보관상의 어떤 만약에 화이자 같은 경우에 콜드체인이 만약에 준비가 안 되면 그 약을 버려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돌연변이에 대한 또 얘기들. 부작용. 것, 예. 그런 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부작용도 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이가 된다는 거예요. 변종이. 바이러스 자체의 변이. 예, 또 한 번 또 예. 어려운 걸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지금. 아, 요즘에.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다 소개시키기 뭐 해서 말씀 안 드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런
것 중에 세 가지 중에서 변종, 그 다음에 아까 부작용, 또 하나는 이제 보관의 문제. 보관의 문제. 요 하나 정도는 이제 막 맞으면서 나올 거로 저는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또 한번 출렁. 그래서 부작용이 전 부작용이 가장 크다고 보는데 부작용이 되면 저런 다 이제 못 맞추고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다 실수하는 그런 문제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 생각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내년도에는 더 그 약간의 좀 뱅커 어메리카처럼 약간은 좀 시장이 그렇게 잘 가는 모습은 의외로 안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예. 물론 제 얘기는 내피셜이니까. 아, 이제, 물론. 예, 예, 예. 지금 수많은 많은 IB들이 워낙 그런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한번 제가 날 잡아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변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뭐 보니까 네. 무슨 박쥐에서 또 다른 게 발견했다 하는데 저는 이제 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가볍게 읽었는데 그런 것도 시장에 좀 내용이 나오고 있다고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딱 야후에 오셔갖고요. 딱 그 심벌 넣는 칸에 딱 찍으시면 네. 트렌딩 해서 가장 지금 거래가 많이 되는 종목이 나오는데 역시 니콜라가 지금 메뉴에 있거든요. 니콜라 먼저 시간의 거래 주가만 보겠습니다. 이제 15% 넘게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니콜라의 마크 러셀이 CNBC하고 30분 동안 대담했던 것도 제가 쭉 보여드렸는데 네. 이 마크 러셀이 약간의 그 시장의 주주분들이 원하는 거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불안을 야기시키는 어떤 그런 멘트가 많이 나와서 예. 이번에 사실은 이번에도 뭐 그냥 너무나 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GM과의 파트너십은 12월 3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의 그 얘기할 톤도 그렇고 뭔가 안 될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예, 상당히 투자자분들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장이 시작했고요. 지수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지수 상황 좀 볼까요? 예. 장 시작됐습니다. S&P 500 0.07% 하락이고 다우도 0.24% 어제 올라온 것에 대한 약간의 되돌림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예. 나스닥은 오늘 좀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나스닥 곧 아마 사상 최고치 대열에 합류할 거로 보이니까 네. 오늘은 좀 나스닥이 좀 강한 걸로 좀 예상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러셀 2000이 오늘도 1.94%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중소형주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점점점 늘 얘기하지만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 있고 중소형주가 점점 올라오면서 악어 입이 닫혀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니까 밸런스상 올라오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보니까 넷플릭스도 역시 0.44%로 상승이고요. 구글도 소폭 올라오는 모습, 페이스북도 소폭 상승하는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0.3% 올라오는 그런 모습, 아마존도 0.83%, 애플도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히려 오늘은 약간의 옛날 분위기네요. 예, 특별히 뭐 테크 쪽에 좋은 소식은 없지만 그쪽으로 네. 약간 그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동안 오르던 어제부터 좀 조정을 보이던 중국의 전기차들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한번 보고 갈까요? 그것만. 예, 테슬라는 약간의 조금 그 최근에 굉장히 강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중국은 조금 밀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늘 조금 빠지는 모습,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워낙 전기차의 대장주다 보니까. 네. 안정화되어 있다 보니까 영향이 적은 것 같고요. 니오부터 보게 되면 니오가 최근에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오늘도 5%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뭐 니콜라에 대한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리오토도 좀 보겠습니다. 중국차 3인방 리오토도 7.35%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샤오펑도 좀 볼까요? 똑같겠죠, 뭐. 네. 8%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전부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중국차 네. 3인방은.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요. 또, 장 좀 지켜보시다가, 내일 또 뵈야 되겠습니다. 마무리할 때 됐는데요. 내일은 추수감사절 때문에 장은 안 열리는데, 미국장이 네. 안 열리죠? 네, 미국장이 안 열리죠. 그렇지만, 저희는 또 뭐, 미국장만 보는 사나이들이 아니니까, 이것저것 좀 같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또 길게 이야기할 수 있을 예, 것 같고 해서요. 예. 예, 또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실 거라고 믿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공부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평생 공부할 거니까요.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